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쟁이 팀입니다. 지금 늦은 밤인데요. 예. 오늘 난실이 와서 거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난실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한90% 정도는 다 됐고요. 네, 전기 배선도 이렇게 다 뒀고요. 다 뒀고 예, 배선 따라 다 연결해서 이쪽에 이제 콘센트도 다 연결해서 이제 콘센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개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이쪽은 2개 넣었는데 이쪽은 3개를 넣었거든요. 지금 3개를 넣고 앞으로 이쪽으로도 하나 더 넣어가지고 겨울은 괜찮은데 환풍 때문에 여름에 환풍 때문에 양쪽 그 비닐을 뚫어서 위에 이중 비닐을 뚫어서 양쪽으로 송풍기를 달을 예정이에요. 이쪽 두 개, 저쪽 두 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쪽 지금 측창을 뚫어야 되는데, 겨울이라 올해는, 환풍구로만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도 통풍이 잘안 된다. 그러면 내년 봄에 그옆 측창을 뚫어서 제가 이제 경첩까지 다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햇빛이 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풍이 잘될수 있게 제가 한번 작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분이 지금 3호분이에요. 3호분. 이쪽이 3호분인데 다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길게 좀 해놨더니 대략 개수가 한 750분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750분 양쪽으로 하면은 한 이렇게 하면은 한쪽 칸은 우선은 제가 올해는 그냥 한 칸만 시험 삼아 해볼 생각이고요. 한 750분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많게는 한 1200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예, 1200분, 1000화분, 1000분만 돼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저 혼자 하기, 소화기가. 예, 그래서 이게 지금 3호분인데, 2.5분하고 3호분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3호분 같은 경우는 생강촉 위주로 제가 사용할 예정이고요. 한 2촉, 3촉 정도 됐을 때는 3.5에서 4호분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3호분 같이 조금 화분을 좀 적은 걸 쓰다 보면 난초들이 크게 성장을 안 하고 뿌리가 조금 잘 뿌리 내림이 좀 약해서 이제 난초 잎이 조금 배양하는데 좀 광엽이나 조금 후육질의 잎들이 좀 성장 억제가 될것 같아서 화분을 조금 큰 걸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강촉 같은 경우는 한촉두촉 자리는 제가 3호분도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조리개로 이거는 3호분을 쓰게 되면은 이쪽으로 조리개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움직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이게 3.5호분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대주 세척 이상 되는 것 같은 경우들은 제가 한 3.5에서 4호분 화분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한칸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칸 칸이 나눠져 있는데 2층을 만들어 볼거그 연결고리를 사용을 해서 2층을 만들려고도 했었습니다. 근데 2층까지는 채광 때문에 좀 어려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명명품을 한칸 정도 제가 이제 구비를 해서 올해 목표가 명품이 한 30여 가지인데 지금 한 반절 정도는 제가 올해 지금 구매를 한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개체는 이제 여기 쪽은 칸칸이 이제 이쪽은 잎변 개체들, 잎변이나 단엽성 변들 이쪽 두개 놓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무늬종 3반이나 서반이나 서호반이나 예. 여비품의 무늬종 같은 경우는 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맨 끝에 가쪽, 이 가쪽인 한 칸, 이 정도는, 제가 정향을 위해서 이렇게 다이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예, 만들어가지고 양쪽을 네 군데를 해서, 위에는 이렇게 지금 형광등 옆으로 위에로 이렇게 지금 가로장이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위에는 나중에, 이 가로장 들어가 있는 양쪽으로는 차광망을 씌우려고 제가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여름을 위해서 차광망을 씌우려고 합니다. 네, 차광망을 씌우려고 하는데,
자극망을 저 하우스 바깥으로 내다 보면은 온도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햇빛 그 차광이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제가 이쪽 위로 여기로 제가 이제 그 온도 그거 아니 그 차광망을 사용하려고 하고요. 자성에서 하다 그 산책을 하다 보면은 햇빛이 잘 드는 양지 쪽에서 나오는 난초 생강들이 있는가 반면에 음지에서 나오는 그 음지나 반응 난초가 반양지 반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서 제가 정향을 뭐 여름에는 뭐 한 달 가까이 뭐 20일 가까이 정향을 할 생각이고요. 뭐 겨울에는 뭐 열흘 정도만 정향을 해서 이쪽 이제 자기 자리에 맞는 예. 그런 쪽으로 제가 지금 배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향을 하기 위해서 이쪽은 한 칸을 이제 조금 차광망을 더 씌워서 그늘에서 조금 배양을 하다가 이쪽으로 좀 차츰차츰 옮기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럴 예정이고요. 아, 이제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네요. 어려운데 아 여기는 제가 그 작업하다가 그 유리실 깨먹었어요. 아유 참. 그리고 보온을 위해서 지금 뽁뽁이로 유리창 같은 경우는 제가 작업을 내일 와서 뽁뽁이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철제들은 나중에 이쪽 한 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좀 그 고추대 2.5T짜리 파이프인데 그걸로 작업을 해가지고 이쪽에도 다리를 하나 더 만들 생각입니다. 다리를 만들 생각인데요. 하우스 안에 판넬이 있기 때문에 이중을 이렇게 씌워서 그런지 몰라도 온도는 바깥 온도가 지금 영하 6도인데 온도가 지금 현재 온도가 1.5도네요. 1.5도. 아까는 4도, 5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제가 지금 저희 집에서 베란다에서 사용하던 그 송풍기 하나를 이렇게 가져와서 돌리고 있는데 그 청소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좀 많이 떨어졌네요. 5도까지 있었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바이메탈을 사용을 해서 이쪽에 지금 바이메탈 센서를 하나 작업을 해서 그 온풍기는 선을 따로 따가지고 설정 온도가 되면 온도가 보일러가 전기 보일러가 돌아가고 온도가 되면 떨어지게끔 만들 예정이었는데요. 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전기 배선을 다시 하나를 따야 되고 아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이제 거의 다 돼 있는 상태라 이제 조금 그래도 난초를 만나더라도 체란해서 가져오더라도 이제 조금 마음이 놓여지네요. 이렇게 난초를 갖고 왔는데도 산책을 해왔는데도 이쪽에 제가 지금 그 우선 소독도 못하고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예. 난초도 여기 괜찮은 종자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은 경우는 서반성을 띄고 있습니다. 반물 서반인데 기부가 이렇게 많이 백서반처럼 이렇게 올라오네요. 예, 서우반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얼른 식재를 해야 되는데 아, 요 개체는 지금 아롱이에요. 아롱 환엽 아롱입니다. 환엽 아롱이 환엽변의 아롱인데 아롱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서반밭에서 철안한 품종도 햇빛을 들주다 보니까는 확실히 극홍 서반이었는데 그 서반이 신화가 올라와서 신화 올리는 거 보니까 아롱이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서반도 그래서 아롱이 개체도 모촉이 타서 자생에서 모촉이 좀 타서 그 잎 끝이 타고 신화가 아롱반이 있다면 그런 것도 체란해서 한번 신화 한 번쯤은 받아볼 만한 난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극황서반을 차량을 해서 햇빛이 잘 안 되는 베란다에서 배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중반쪽으로 그물망 사피처럼 이렇게 아롱반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롱이도 무시보다는
그 개체라고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서 많은 개체들 한번 제가 배양을 하면서 이쪽 난실로 옮겨서 손이 그 정말 좋은 종자목들은 우선은 올해는 이 난실에는 옮길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베란다에서 한번 더 받아보고 여기서 얼마나 더 배양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란쟁이 TV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만 하고 있어요. 열심히만. 아, 저희 좀 전에 저희 와이프가 또 전화도 오네요. 늦게까지 무슨 작업을 하냐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좀 미쳐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아휴, 제가 뭐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했네요. 제가 오늘 앞으로 더 좋은 개체로 영상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란쟁이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고요. 늦은 밤인데 편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